나는 이 채널 주인의 여자친구다. 얼마 전 녀석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나 열혈팬 한 명 생긴 것 같아. 이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댓글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속으로 한마디 한다. 이 시키 뭐지? 놀이 질무렵 여자친구의 걱정 따윈 안중에도 없고 여자팬이 생겼다는 사실에 나는 기분이 째진다. 오늘 영상은 냐냐. 바로 그녀의 아이디어다. 그녀의 아이디어 영상을 시작하기 전 한동안 토끼 영상을 안 올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제 그 이유를 말해본다. 때는 두 달 전 모태솔로의 본인은 토끼지만 정작 토끼에게만 관심 없던 소금이를 식물원 속 다른 토끼들과 합사를 시키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녀석은 단체 생활에 어울리지 못했다. 그냥 어울리지 못한 게 아니라 심하게 공격도 당하였고 나는 같은 남자로서 이대로 모태솔로로 생을 마감하게 될 소금이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에 찾고 또 찾고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결과 새로운 환경에 소금이와 풀 그리고 떼기를 합사를 시켰다. 약 두 달간 긴 세뇌 교육 끝에 넌 토끼라고 드디어 소금이를 모태솔로로부터 탈출시켰다. 이제는 소금이와 풀 떼기는 서로 잘 지내지만 멍청하고 이상한 소금이의 성격이 풀 떼기에게도 약간 전염되었다. 굳이 물을 저렇게 머리까지 다 젖어가며 마셔야 되나?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시크하고 아리따운 뭔가 도시 느낌의 냐나님의 아이디어 영상 여자친구의 눈치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지금 시작합니다.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모를 누리끼리하고 얼룩진 발바닥 하나의 장미꽃 같은 얇고 긴 갈색의 아름다운 귀 둥글고 이쁜 솜사탕 모양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만들다가 망한 솜사탕처럼 길고 그 안에는 씹히지 않는 막대기가 있는 것처럼 딱딱한 꼬리 뭐 딱딱한데? 하루 종일 운곽 같은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리고 한없이 짧은 앞다리 이 녀석을 대신 만져드립니다. 귀는 생각보다 뭔가 팔랑팔랑거리며 털은 조금 빳빳하고 약간 안경 닦기 만지는 느낌? 털 때문에 커 보이지만 실제 체구는 작아요. 그것도 털만 만지는 거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부드러운 솜사탕 같은 털 그냥 흰메가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덕분에 엄청 부드럽고 고운 촉감이지만 털이 훨훨 날아다니죠. 정말 기분이 재집니다. 그러니 키우시지 마시고 여기 와서 감상만 하세요. 집을 털밭으로 만들기 싫으시다면 그럼 영상 끝. 냐나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제 채널에 없다면? 그렇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누워서 떡만 먹으면 됩니다. 좋게 포장하면 이 채널은 여러분들과 만들어 나가는 채널이고 싶습니다. 단, 이왕이면 여성분이. 예, 뭐 전 남자니까요.